안녕하세요. 가야기입니다. 오늘은 호남선 새마을호 서울발 광주행 141 열차의 탑승기를 소개할게요. 이 열차는 고속철도 개통 이전 전성기 시절 새마을호 열차로 해당 노선에서는 유일한 기관차 견인형 새마을호였어요. 자, 출발할게요. 서울역에서 운행 대기 중인 광주행 새마을호 열차입니다. 7437호가 견인하고 있으며, 당시 기준으로 5개월 후에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거의 탈바꿈하였어요. 건너편 승강장에는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보이는데요. 205 열차로 당시에는 흔하디 흔한 기관차의 중년 장대 열차입니다. 맞은편 승강장에 있는 이 열차는 목포행 무궁화호 403 열차로 마찬가지로 기관차 중년 편성의 장대 열차입니다. 목포행 무궁화호가 떠나가니 그 뒤로는 장항행 무궁화호 333 열차가 있습니다. 장항선 열차의 경우 장대 열차 수용이 불가능하여 6, 7량 단위로 운행을 하였었어요. 우리 열차의 횡단판으로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이었기에 호남선 열차라도 서울역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지금은 용산 광주간 ITX 새마을 열차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열차는 운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하나 둘 열차에 탑승한 후 시간이 지나고 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합니다. 차창 밖으로는 또 다른 새마을호 열차가 보이는데요. 이 열차는 울산으로 가는 71열차로 포항으로 가는 95열차와 복합으로 운행을 하였었어요. 객실 모니터에는 기관차를 배경으로 안내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차는 서울역을 떠나 영등포역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는 다르게 통과 중인 상황으로 주안역으로 가는 광역전철과 나란히 달리고 있어요. 우리 열차는 첫 번째 정차역인 천안역에 정차 중이에요. 현재와 위치는 동일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풍경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천안역을 출발하고 소정리역을 통과합니다. 상행선에는 김천에서 천안으로 가는 통일호 1108열차가 정차를 하고 있어요. 당시의 CDC 동차는 테마도색이 있어도 같은 색칠끼리 맞춰서 운행하는 경우가 잘 없었답니다. 다음 정차역인 조치원역에 정차를 합니다. 당시 조치원역은 새마을호 정차 빈도가 많이 적었는데, 이 열차는 조치원역에 정차하는 대신 다른 역들을 통과하여 정차역 수를 조절하였어요. 왼쪽에는 서울역에서 먼저 출발했던 목포행 무궁화호 403열차가 대피 중이며, 현재의 조치원역 풍경과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대전 주차장을 느린 속도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부선에서 대전선으로 갈아타기 위한 진로 변경으로 고속철 개통과 동시에 호남선은 대전 목포관에서 대전 주차장 목포관으로 변경됩니다. 열차는 서대전역에 정차 중이에요. KTX를 맞이하기 위한 단장을 거의 다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생소했던 전차선 가압으로 인한 전기위험 문구가 눈에 보이네요. 고속철 개통 이전 전기리 동력으로 이용해서 운행하던 여객열차는 중앙 태백 영동선 외에는 볼 수가 없었답니다. 다음 역인 두개역에 정차합니다. 계룡시 두마면 두개리에 위치한 이 역은 시간이 흘러 현재의 계룡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두개역을 떠나 논산역에 정차 중이에요. 당시 호남선 새마을호 정차역에 KTX를 정차시킬 계획이어서
승강장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끝나 깔끔한 풍경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전라선과 군산선이 분기되는 익산역에 정차를 합니다. 이 역도 KTX를 맞이하기 위하여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상행선으로는 광주발 서울행 새마을로 142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우리 열차와 달리 PP동차 8량으로 운행되었어요. 익산역을 출발하면서는 당시 기준으로는 신기할 정도로 귀했던 신도색 기관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7138호 기관차는 운행하지 않아요. 다른 역들에 비해 승하차 인원이 한산한 김제역에 정차합니다. 김제역도 KTX 정차역으로 정해져서 그런지 승강장을 깔끔하게 개량하였어요. 새로 단장한 승강장과는 비교되는 김제 역사의 모습입니다. 요즘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다음 정차역인 정읍역에 정차 중입니다. 현재는 호남고속선과 호남선이 같이 만나지만 당시에는 고속선이 없어 호남선에 KTX를 정차시킬 계획이었어요. 정읍역 이종표로 아직까지는 철도청 시절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성역에 정차를 합니다. 장성역 역시 KTX가 정차할 예정이라서 승강장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두 개역과 더불어 군인들이 승하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 도심으로 진입을 하면서 열차는 호남선에서 벗어나 북송정 삼각선으로 진입합니다. 고속선이 나란히 있는 현재와는 많이 다른 풍경으로 저 선로로는 송정역을 지나 나주, 목포 방면으로 이어집니다. 삼각선으로 접어들고 얼마 못 가서 경전선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승무원 말로는 경전선과 광주선 열차가 단선인 이 선로를 모두 공유하니 열차 운행이 굉장히 복잡했다고 하네요. 열차는 종착역인 광주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광주역도 KTX 시종착역으로 바뀌는 만큼 전철화와 승강장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광주 역사의 모습입니다.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역을 새롭게 짓는 모습으로 이때만 해도 광주역이 현재처럼 올라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라 보네요. 오늘의 탑승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